예, 국립대학교 배성준입니다. 제가 화공학회는 지금 회원가입도 처음 했고, 예, 처음 이제 와서 발표를 하는 거라서 어떤 주제를 발표를 할까, 하나라도 스페시픽하게 발표를 할까 아니면 고민을 하다가 처음 왔기 때문에 좀 이제 브로드하게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간략간략하게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창식께서 소개시켜 주셨듯이, 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고형태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환경 정화 소재, 특히나 이제 물 환경에, 예, 좀 이제 스페시픽하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태 기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지금 세 가지 정도를 포커싱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폴플라이시라 해서 석탄 비산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드머드라고 해서 좀 알루미나 프로덕션 환경에서 나오는 이제 회자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틸 슬래그라고 해서, 예,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예, 그 슬래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폴플라이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현재 석탄 발전이 대입 문제시 되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모든 전 세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석탄 발전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줄이려고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많이 지금 현재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 발전의 문제가 또 하나 뭐냐면, 석탄 발전을 하고 나면 이제 그에 대한 부산물로서 이렇게 비산재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거의 1000만 톤 정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 비산재 처리나 이제 어떤 이제 바닥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처리들은 대부분 비산재는 이제 콘크리트 혼화 이제 믹슨 이제 전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또 많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석탄 발전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시콘드라고 하는 이쪽에서 그냥 전량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립에서 잘못 이제 관리가 되면은 이제 해양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양 파괴나 아니면 오염, 환경 오염을 어떤 그런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인으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한 이제 이 에시지라는 이 의미 자체가 되게 미립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들이 해양이 투기됐지만 이제 매립됐지만 이제 건조해지는 어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다시 또 공기층으로 올라와서, 예, 만약에 떠다니게 되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폐나 아니면 어떤 장기 쪽에도 이제 저희가 섭취가 가능하다, 이제 흡입이 가능하다라는 연구고, 실제로 이제 쥐를 위한 이제 어떤 실험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플라이시가 그들 이제 장기 내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포커싱한 거는 이제 플라이시 이런 안 좋은 점이 아니라, 그럼 플라이시 자체를 이제 이렇게 상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미립자고, 이게 이제 프로덕트의 그 초기 현상, 말 그대로 그 쉐입이고, 이거를 이제 현미경을 봤을 때도 거의 이제 10에서 한 100마이크로 사이즈 아주 유니폼한 이제 이런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나노는 아니지만 마이크로 입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성능 자체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메탈 옥사이드, 그 중에서도 실리카 옥사이드, 알루미나 옥사이드, 그 다음에 아이언 옥사이드로 거의 한 90% 이상이 이제, 예, 이제 이루어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재료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초에 적용해 보자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플라이시 갔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제올라이트나 알루미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것만이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이야기한 부분 별로 없어서요. 제가 그쪽으로 좀 포커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플라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성탄 XRF 데이터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카 옥사이드, 알루미나 옥사이드, 아이언 옥사이드가 거의 한 90% 정도가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포커싱 했던 게 이제 철입니다. 철은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박사과정 때도 제일 많이 다뤘던 원소라서, 여기도 철이 있네? 라고 이 철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봤던 게 이제, 다 많이 이제 환경 쪽에서는 이제 많이 지금 쓰고 있는 재료인데요. 이제 NGBI라고 해서 나노스케일 제로발트 아이온입니다. 대부분 이제 나노스케일 제로발트 아이온은 이런 식으로 있는 포어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너에 이제 이런 랩드 제로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옥사이드 되는 어떤 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인 재료에 대한 이유가, 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 나노 스트럭처 안에서 표면 반응이 가능해서 되니까 언젝션도 가능하고요, 리덕션도 가능하고, 여기에 어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산화수소나 여러 가지 역시전태가 들어가면 또 이제 AOP 공정까지 쓸 수 있는 나노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플라이시 같은 경우 이제 산에 이제 녹여서 염산에 녹여서
여기 이제 있는 그 철, 아까 20% 정도가 철이 있었죠. 이 철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이제 extraction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학생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철만 킬레이션 할 수 있는, 철만 선택적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솔벤트 하나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찾은 게 이게 MIBK라고 하는 이제 캡톤 계열의 솔벤트를 저희가 여기서 넣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염산이 있는 이제 철이 많이 들어있는 염산에 MIBK라는 이제 이 클레이터를 이제 솔루션을 집어넣게 되면, 보신 것 같이 여기 있는 철 이제 상가가 이제 위로 MIBK로 다 이제 클레이션이 돼서 이제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행스럽게도 얘 자체가 이제 데스티 자체가 워터보다 낮아서요. 자체적으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리퀴드리퀴드 세퍼레이션이 되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이 많이 들어있는 MIBK 자체를 이제 여기다가 따로 빼서 이제 기존에 이제 승금블로하이드라고 하는 이제 NGBI를 만드는 이 환원제를, 케미칼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NGBI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신과 같이 이런 이제 플라이시 자체가 저희가 만든 이제 NGBI 프로세스를 이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눔 스톡스를 가지고 TA 이미지 봤을 때도 기존에 케미칼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NGBI 비슷하게 포션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 이 HCl 제가 처음 사용하는 이거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철의 어떤 인스트럭션의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게 다 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HCl의 농도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MIBK를 다 적용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이제 최적적으로는 한 7에서 8몰 정도의 HCl이 이제 최적의 HCl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이제 말 그대로 그 산에 농도, 즉 뭐 거의 9몰, 10몰 정도의 HCl 같은 경우는 보신 바 같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가 이제 보신 바 같이 이 유닛들이 다 NGBI가 이제 합성이 된 건데, 9몰 이상이 되면 이제 워낙 MIBK의 산 농도가 높아져서 만들어졌는데 곧바로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9몰 이상은 이제 이 공정에서 쓸 수 없는 HCl 농도라는 것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플라이시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이제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농,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논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플라이시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성상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플라이시 안에 있는데 자석으로 끌려오는 농하고 자석으로 안 끌려오는 농이 이 SRD 패턴을 보시게 되면 보신 것 같이 대부분 이제 퀄치나 블라이트라고 하는 전형적인 플라이시의 이제 그런 이제 고성 성분인데 반해서 이 자성으로 끌려오는 놈은 이제 보신 바 같이 마그네타이트 또는 마피마이트라고 하는 자성을 가진 그런 이제 철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XRP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성이 있는 그런 플라이시 같은 경우 거의 60%가 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 두 가지 성분이 전혀 다른, 하나는 실리카 알루미늄이지만 다른 하나는 거의 천리반에 이제 이걸 나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 두 개를 다르게 재료를 사용해보자 라고 했고, 이 마그네틱 프로퍼티 갖고 있는 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촉매에 반응해서 귀금속 구조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귀금속 이제 촉매의 문제가 회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가 자성으로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서포터를 활용을 하고 위에 실리카 알루미늄이 많은 이 놈은 이제 그럼 실리카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그런 재료 소스로 이제 활용을 하자라고 두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컨셉으로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만든 게 이제 제오라이트입니다. 제오라이트는 뭐 실리카 알루미나 거기에 이제 뭐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 그런 재료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렇게 플라이시 갖고 저희가 이제 그 알카인 퓨전 메서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제오라이트를 만들었고요. 제오라이트 계열 중에서도 이제 제오라이트 S 계열로 판명이 됐고, 보신 바 같이 이제 XRP에서 실리카 알루미나 뭐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볼포로지 그리고 XRF의 데이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제올라이트가 잘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다른 이제 또 하나 이제 실리카 나노 사이즈의 실리카 옥사이드도 저희가 이제 이 플라이시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만들었습니다. 보신 바가 작과와 틀리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결정성의 이제 이런 XRF 데이터를 봤을 때 비결정성 이제 SIO2도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성을 띈 이제 플라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팔라디움 촉매를 얹혀서 이걸 이제 캐탈리트 리액션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거는 이제 제올라이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 쪽에서 또 물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나 이제 질산성 질소의 이제 촉매적 환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엔트로그맨의 이 캐탈리틱 반응을 해보자라고 해서 두 가지가 이제 달리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성을 띄는 놈에다가 이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뭐 사서 구입을 해서 커머셜한 걸 쓴 게 아니라요. 플라이시에서 만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실리콘 옥사이드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그 플라이시 자성을 띄는 놈에다가 저희가 만든 SIO2를 도핑을 하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팔라디움을 도핑을 한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기존 이게 마지막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그 촉매인데요. 이런 부형의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이제 그 플라이시 위에다가 나노 사이즈의 실리카 옥사이드를 이렇게 도핑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플라디움 잘 도핑된 것도 저희가 이제 EDX 매핑으로 해서 다 판단을 했고요. 자성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성 갖고 있는 플라이시보다는 이제 저희가 도핑을 계속 시킴으로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더 이제 마그네티즘은 더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제 좋은 이제 그 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판명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SIO2를 굳이 여기다 왜 집어넣어서 도핑을 했느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보이 분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만약에 저희가 도핑을 안 한 SIO2를 도핑을 안 하고 있을 때 곧바로 거의 뭐 5초 만에 다 이제 캐탈리스트가 다 이제 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저희가 이제 SIO2를 여기다 도핑 시키면 이제 거의 뭐 1분 이상 이제 서스펜션에서 이제 잘 이제 분산성을 갖고 있다. 이 분산성 갖고 있는 것도 촉매적인 그런 어떤 액티비티에서 상당히 많은 수 쪽에서 물 쪽에서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 장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촉매적인 반응에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가장 이제 모델 리액션을 많이 쓴 이제 이런 NABH4 안에서 이제 피나이트피놀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노란색 이제 그 케미컬을 이제 그냥 컨버전 환원적으로 컨버전 시키는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보신 바 같이 거의 뭐 한 5초, 뭐 수초 안에 예, 이 반응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가 좋은 점이 있나라고 해서 봤을 때 컨트롤 실험을 다른 이제 컨버셜한 알루미늄 옥사이드나 어떤 실리카 옥사이드 같은 거 해봤지만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저희가 이제 판명이 됐고요. 이렇게 보이신 바와 같이 이제 사용 후에도 자석으로 해서 이제 쉽게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더 모아 어드밴티지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이제 나이트리트 리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키가 이 바이오타 캐탈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컨메테리라고 하는 놈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나이트리트를 나이트라이트로 이제 전환시킨 거고요. 옆에 바로 이제 노블메탈, 제가 이제 파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트라이트가 이제 지금 이제 암모니아 또는 질소 가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질소 가스로 가는 이게 이제 아이디어라는 이제 프로덕트로 저희가 이제 이쪽 셀렉티비티를 높이는 게 이 이제 반응의 이제 키 포인트고요. 보신 바와 같이 수소 가스를 집어넣는 어떤 반응 이제 클로즈된 리액터 시스템에서 이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 플라이시 자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알카라인 퓨전 메소드를 통해서 제어라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제어라이트도 이제 만들어지는 게 다 다릅니다. X, A, Y 타입 뭐 다 다른데 결국은 실리콘 알루미나의 그 레이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결정성 자체가 이제 그 이 반응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되게 궁금해서 저희가 결정화 과정하는 시간이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타임이 있는데 이게 이제 9시간에서 18시간까지 저희가 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 다 이야기해야겠지만은 보신 바 같이 이제 9시간에서 18시간까지 다른 제어라이트를 다 이제 저희가 엑사이트 봤더니 보신 바 같이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한 픽은 점점 없어지고요. 어느 한 픽은 예, 점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신 바 같이 제어라이트 HS라는 픽은 점점 거의 없다가 초반에 없다가 점점 높아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제어라이트 X픽은 점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한번 봤더니 보신 바 같이 패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제어라이트 X 자체가 점점 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제어라이트 A는 초반에 좀 있다가 거의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제어라이트 HS는 초반에 없다가 점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정한 시간에 따라서 제어라이트 X 또는 A폼이 점점 HS폼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이트리트 리덕션 자체의 캐탈리틱 반응을 해봤더니 보신 것 같이 키네틱 자체가 그렇게 뭐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좀 변화가 그 에러값 다 많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판단한 건지 뭔가 다르다. 그리고 특히나 셀렉티비티라고 하는 이제 셀렉티비티 자체도
좀 이제 다른, 조금이라도 이제 다른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오라이트 이제 15,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의 HS랑 이제 X폼이 이제 거의 뭐 반반 정도 있는 그 상태거든요. 얘네들이 제일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왜 그럴까라고 저희가 했을 때 결론 낸 게, X 같은 경우는 이제 포어 사이즈가 프로필셀과 HS보다 훨씬 높고요. 반대로 HS는 X보다는 더 이제 총내적인 스테빌리티가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섞여 있는 이 가운데 폼 자체가 좀 저희 반응에 특화돼서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면 같이 이런 이덱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점 같은 거 이제 잘 공평성에서 확인을 했고, 저희가 또 이제 이 제오라이트 위에다 이제 판단점하고 또 하나는 이제 틴을 이제 저희가 세컨메탈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아직 안 됐을 때 그거 사용을 했는데, 얘를 가지고서는 이제 반응을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 너무 잘 되는 걸 확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레퍼런스 지금까지 이 나이트레이트 캐탈리스 리덕션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던 여러 가지 서포트 또는 바이메탈 시스템 다 봐서 이제 해봤더니 저희께 상당히 이제 말 그대로 팔라디움을 저희 이제 노멀라이즈 시켰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팔라디움이 가장 기금속 여기서는 중요한 비싼 금속이기 때문에 이거의 사용량 대비 대체 그 K 값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K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노멀라이즈 팩터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틴하고 팔라데미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세컨 메탈 그리고 노블 메탈의 역할에 의해서 나이트레이트가 최종적으로 엔트로 잘 이제 인사이티비티 있게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그 재료 자체가 이렇게 플라이시로 만든 뭐 제올라이트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레드머드인데요. 이거는 알루미나 프로덕션에서 이제 베이어링 프로세스라는 이런 프로세스 공정에서 나오는 이런 빨간색의 어떤 그런 흙같이 생긴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이제 이 원석부터 시작해서 이제 NA, 알칼라인 트리트먼트를 시작을 해서요. 상당히 이제 염기성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이 알칼리티 갖고 있고, 카나도 이런 식으로 아주 빨리 해서요. 실제로 얘를 제대로 이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자연 환경으로 버리게 되면 보신 것 같이 거의 자연 환경이 이제 오염되겠죠. 이런 책. 또 빨간색으로 다 진흙처럼 이제 만들어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스피탈 웨이스트 워터 안에 이제 많이 이제 AOP 공정 중 또 하나의 이제 PMS 액티베이션의 좀 공정을 좀 이걸 한번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스피탈 웨이스트 워터 안에 저희가 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원래 원수는 그 물질은 아니고 저희가 따로 스파이킹을 해서 이제 이런 이제 프로메킹이나 아니면 이제 CIP라고 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의약품 자체를 저희가 이제 스파이킹을 한 거고요. 얘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PMS 액티베이션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PMS 액티베이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철 이용해서 PMS 액티베이션 한 거고요. 철 자체도 또 이가철하고 PMS가 더 이제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 자체를 이제 얘는 거의 성가철로 존재하는 이제 레드머드 안에서는 그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이드록사민을 집어넣고자, 그래서 하이드록사민 같은 이제 환원 제곡, 철에 대한 좀 특화된 환원 제곡, 철 3가를 철 2가를 좀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환원제이기 때문에 얘를 좀 집어넣어서 어떤 이런 철의 사이클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것에서 이제 PMS 액티베이션 해보자라고 이제 얘가 처음에 이제 고안을 했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PMS 그다음에 레드머드 그다음에 HR라는 이제 환원제를 넣었을 때 가장 빠르게 이제 저희 프로메킨이라고 하는 그 의약품 자체가 잘 분야가 되면서 확인했고, 라이판 자체도 이제 OH가 있고, 설피자 같은 거 다 이제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울트라 퓨어 워터,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탈 웨이스 워터를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해봤더니 보신 바와 같이 프로메킨하고 CIP는 뭐 거의 두 개 다 원수가 달라도 잘 되고요. 프로메킨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이 울트라 퓨어 워터, 즉 이제 DI워터로서 잘 되고, 실제로 이제 병원소에서는 잘 안 되는 걸 확인했고, 왜 그럴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컨트롤 실험을 해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 이제 포스펫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이 반응 자체가 되게 이제 무뎌진다라는 것을 결론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스스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각각의 두 개의 이제 페메카들이 어떤 식으로 패스웨어를 가지고 디그레이션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나라이션 되는지를 또 메스스터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스테이스 레그입니다. 스테이스 레그는 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BFS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라스트 이제 프론트 슬래그라고 있는 하는 놈이 있고요. 다른 이제 컨버터에서 나오는 슬래그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스 레그라고 합니다. 제가 그 스테이스 레그라면 실제적으로는 이 컨버터에서 나오는 이제 슬래그가 스테이스 레그고요. 둘 다 합쳐서 저희가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봤더니,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1톤의 이제 스틸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의 한 400kg의 이런 슬래그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특히나 철강 산업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이제 폐기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이제 BFS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테이스 레그의 프로덕션은 우리나라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 늘어납니다. 예. 철강 산업이 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더 늘어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BFS 슬래그, 그다음에 스테이스 레그 자체가 있는데, 이 BF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시멘트, 이제 혼화제로 많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건드린 이 스테이스 레그 같은 경우는 그 랜드필 매일입니다. 왜냐면 여기 안에 이제 칼슘 옥사이드가 한 30-4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이쪽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국경 경화가 됐을 때 보신 것 같이 크랙이 가는 그런 이제 칼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요. 스테이스 레그를 갖고 와서 해머밀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빠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LNG 볼륨 과정을 통해서 더욱 이제 고음 입자를 만들어서, 보시면 이제 볼륨 이후에 시빙까지 해서, 보시면 좀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많이 되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총 100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만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해서, 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니까 마네틱 프로젝트 갖고 있는 놈, 안 갖고 있는 놈 두 개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놈, 안 갖고 있는 놈 중에서 갖고 있는 놈 갖고,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마네틱 프로 갖고 있는 이제 이 CSL을 갖고, 거기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카파 같은 거를 올려서 이제 저희가 촉매화를 한번 시켜본 거고요. 그래서 촉매화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피나이트 피널, 피탈리티 리액션을 해봤더니 잘 되더라. 거기에 이제 반응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네틱 프로젝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션이 잘 가능하다. 그리고 재생물도 이렇게 리사이클 테스트가 이렇게 잘 되더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가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아까 말씀드린 칼슘 옥사이드도 있고, 그 안에 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칼슘 옥사이드 자체를 이제, 그럼 칼슘은 도대체 어디다 쓰지? 라고 저희 고민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알지네이트, 그 다음에 비드 만드는 이제 이쪽 이제 칼슘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칼슘 나온 것들을 이제 그럼 이런 식으로 이 비드 만드는 데 좀 써보자. 라고 했고, 그럼 철도 있으니까 철은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이제 프러시안 블루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이런 나노 스트럭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소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성 핵종에 어떻게 보면 흡착을 엄청나게 잘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나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철에 대한 이제 이 소스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스테이스 레그에서 갖고 오고, 알지네이트 만드는 칼슘 소스는 이제 또 여기서 갖고 오자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비드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프러시안 블루라고 하는 이제 나노 파우더를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도핑을 시켜서 보신 바와 같이 파란색 이런 알갱이처럼 보이는 이런 흡착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흡착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HCl의 이제 이런 이제 스테이스를 녹이면요, 보신 바와 같이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거의 2만 ppm 이상 나고요, 철도 1만 ppm 이상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HCl 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이제 뭐 3몰 정도의 이제 HCl에 해당 최적화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그 실험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이 컬러 실험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야 저희가 만든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정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알지네이트 비드를 만들어서 프러시안 블루가 이제 도핑된 거죠. 컬러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보면 컨티뉴스 모드에서도 실제로 흡착량이 보이는가라고 봤더니,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컨트롤이고요. 그냥 이거는 저희가 만든 소재가 아니라 그냥 글래스 비드를 갖고서 봤더니 뭐 거의 화단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그런 흡착이 아예 안 일어났는데 반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콜럼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결과 저희 이제 어느 정도 브렉트로가 잘 보이는 지금 흡착량이 어느 정도 계속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소재로서 판명이 되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반응 후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봤더니, 보신 것 같이, 반응 후에 이제 칼슘이 잘 여기 흡착이 된 것을 이제 EDX 명백으로 또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네. 이상, 저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뭐, 간단하게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분 정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아, 예. 그 지금 뭐 플라이에이션하고 뭐 고로슬레그하고 뭐 이렇게 그 서포팅 머티리얼의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촉매 활성에 뭔가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측면도 있는지. 그러니까 슬레그요? 그러니까 뭐 모든 간에 지금 플라이에이션 됐다 슬레그가 됐든 예. 지금 그냥 저기 촉매를 담대하게 그냥 서포팅 머티리얼 그냥 물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럼 혹시 뭔가 이제 전자전달 어떤 프로퍼티에 어떤 영향을 줘서 뭔가 활성에 어떤 변화를 주는 측면도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안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뭐 광촉매 이 부분도 원래 있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너무 시간이 길은 것 같아서 뺐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 레드머드 같은 경우는 철이 많이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촉매적인 역할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스티가 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저기 대부분 다 흐모지니어스한 그 매트리얼이 아니라 헤트로지니어스 해서 거기 안에 TiO2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재료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실제 반응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엘리먼트들의 요소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레드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그냥 하나의 그냥 거기가 실리카, TiO2 뭐 여러 가지 한 18가지 정도의 원소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합성을 따로따로 다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그걸 그 성분, 엑사이레프의 성분 표를 보고 그거대로 저희가 다 해서 다시 합성을 해서 그걸 그대로 닮았더니 그 반응에서 특징나게 어떤 그 원소들이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거든요. 예, 아직은 퍼블리시가 안 돼서 제가 좀 뺐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게 서포트 역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가 어떤 놈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반응이 쓰이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 바뀔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물성을 가진 재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